이 39개 정상들이 모인 그 다자 외교 행사를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각국이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가치와 그 규범 그리고 이 연대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정치 군사적인 안보나 경제 안보를 비롯한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그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.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,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김승희 후보자 사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도 됐고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임명 요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? 저는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은 결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,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뭐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.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. 네. 국가는 수당 다녀오시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% 정도 올린 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. 글쎄요, 뭐 법상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나 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어려운 이 경제 그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